안녕,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한남동에 있는 이소구와 왔어요. 한우 막김차리 시작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주님들, 마리아주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오마카세 영상인데요. 예전에는 제가 스시나 한우, 튀김 등 다양한 오마카세 업장들을 전문으로 영상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업장들을 소개하며 지역별이나 가격별 업장들도 구분하는 영상들도 보여드렸죠. 앞으로 더 다양한 음식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저는 새로운 컨텐츠 채널로 리뉴얼을 하게 됐는데요. 요 몇 달 동안 새로운 오마카세 업장들이 생겨나고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업장이 있어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곳은 정말 따끈따끈한 신생 업장으로 한우 오마카세를 오픈한 곳인데요. 한남동에 오픈한 이속우아예요. 저는 이날 친한 친구의 식사 초대로 다녀오게 됐는데요. 이때가 가오픈 기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여기 사장님과 친분이 있어 가오픈 기간에 다녀오게 됐는데요. 저희는 7시 반으로 예약이 돼서 다녀왔는데 저희 팀 이외에 다른 손님과 두 팀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일단 이곳의 식사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한우로 구성된 1인 막김 차림이 59,000원인데요. 평균 한우 오마카세의 업장들 가격이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가 많은데 이곳은 식사 가격이 너무 좋아요. 거기에 BMS라고 해서 한우의 근내 지방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요.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지방의 분포도와 좋은 고기 등급으로 나눠진다고 해요. 최상급 등급인 BMS 넘버 9 등급의 고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남동 이소구와의 한우 막김 차림을 소개할게요. 먼저 가격은 1인 한우 막김 차림으로 제공되는 코스가 59,000원이고요. 그 이외에 단품 메뉴들도 있어요. 이곳은 한우 막김 차림에 부위가 아주 다양하게 제공되는 편이 아니어서 좋아하는 부위들은 따로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룸이 있어서 룸 메뉴도 따로 있는데요. 메뉴판 올려드릴게요. 지금 가오픈 중에 메뉴라 수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는 처음 나온 메뉴가 육회인데요. 일단 먹자마자 고기 자체가 너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육회는 전지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기름기 하나 없이 탱글하면서 쫀득쫀득한 게 일단 식감이 너무 좋아요. 육회에 적당히 배어난 간장 베이스의 간도 좋았지만 향긋한 매실향이 나서 여쭤보니 매실액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내어준 에피타이저로 입맛 돋구기 좋은 레시피였어요. 간도 적당해서 와인 한잔하면 먹기에도 좋았고 밑에 깔려있던 감태와 함께 먹어봤는데요. 이 감태가 또 맛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태의 향이 너무 강해서 다른 음식의 맛에 방해가 될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 감태는 맛 자체가 은은하면서 바다 내음과 고소함이 너무 좋았어요. 이 감태가 아까 어디 거라고요? 해양. 해양. 어. 저희가 오늘 준비해드린 고기고요. 이게 등심입니다. 네. BMS 넘버 9이고요. 오늘 준비될 고기를 보여주시는데요. 이게 BMS 9 등급인 고기예요. 정말 마블링이 너무너무 고르게 퍼져있더라고요. 큼지막한 등심을 떡하니 보여주시더니 이제 고기를 구워주시는데요. 이곳은 다양한 부위에 고기를 조금씩 내어주기보다는 좋은 고기를 넉넉하게 좀 준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등심은 새우살과 알등심 부위로 나눠서 먼저 알등심을 구워주셨는데요. 익힘 정도는 미디엄 레어에서 손님께 한번 여쭤보고 개인의 취향에 맞게 맞춰주고 계셨어요. 고소해. 먹기도 전에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를 자극하는데요. 먹자마자 진한 우유 향기가 퍼지는 게 정말 고기 자체에서 나오는 풍미가 너무 좋아요. 이곳은 고기를 따로 숙성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숙성한 고기처럼 진한 육향과 밀키한 고소함이 느껴지면서 육질도 너무 부드러웠어요. 중간에 또 이나리 와인을 소개할게요. 바로 근처 한남 오거리에 있는 와인샵에서 발견한 아이인데요. 조셉 데리에라는 샴페인이에요. 이 와인에 관심이 갔던 게 와인을 만드는 메이커가 한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프랑스로 입양된 한국인 형제들이 프랑스 쌍판유의 유서 깊은 와이너리에 대를 물려받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샴페인 하우스는 1888년에 시작해서 7대째 운영 중인 샴페인 하우스로 유기농 와이너리의 인증을 받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연간 2만 명 정도 소량 생산을 하는 부티크 샴페인 하우스예요. 미세한 기포가 차르르 찰지게 올라오고 따스한 봄날의 벚꽃처럼 푸근하면서도 구수한 토스티함도 가지고 있어요. 사랑스러운 복숭아가 떠오르는 샴페인이었네요. 너 이 스웨터랑 되게 잘 어울린다. 저의 샴페인입니다.
참고로 이속 우와의 쿨키즈는 지금 한 병은 무료고 두 병부터는 2만 원이라고 해요. 새우살은 알등심 쪽보다 기름이 많아서 굽기를 더 바싹 구워주셨는데요. 많이 익혔는데도 고기 자체가 너무 부드럽고 연해요. 좀 전에 알등심 부위는 깨끗한 우유 향이 진하게 났다면 이 새우살은 우유보다 더 고소함이 강해요. 치즈향처럼요. 풍미 좋은 치즈향이 고기에서 느껴지는 게 숙성을 안 했는데도 고기 자체의 풍미가 정말 너무 좋았어요. 옆에 함께 나온 와사비와 샐러리 장아찌, 무절임이 있었는데 저는 샐러리 장아찌가 맛있어서 고기와 함께 먹으니 느끼함도 잡아주고 맛있었어요. 그 다음 양념고기가 준비되는데요. 늑간살 부위를 즉석에서 양념에 재워 나왔어요. 이 늑간살은 소 갈비살을 말하는데요. 갈비뼈에 붙어있는 살이라 꼬득꼬득한 힘줄이 붙어있어요. 제가 갔을 때는 아직 가오픈 중이어서 사장님께서 음식의 맛이나 고기 굽기는 맞는지 또 이 양념고기의 맛은 어떤지 계속 여쭤보시더라고요. 어떠세요? 별로예요? 너무 질게요? 늑간살이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식감에 대한 인지도가 있긴 한데 네.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양념 맛이 좀 많이 안 배어있는 느낌이 든다는 게 이 심줄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흡수가 안 되잖아요. 네. 걔네들의 칼집을 조금 넣으면 양념도 맛도 조금 배이면서 이 식감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긴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칼집 내는 거 진짜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늑간살의 꼬득꼬득한 식감도 좋았지만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또 비교해보자며 칼집 넣은 늑간살을 준비해주셨어요. 이날 저희 고기를 구워주신 분이 이곳 사장님이신데요. 이 업장을 준비하는 기간이 거의 2년이 걸렸다고 해요. 작년에 오픈을 준비했다가 코로나로 일정이 늦어지면서 준비 기간이 꽤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 기다린 기간만큼 인테리어나 직원들 서비스, 고기를 굽는 불판 등 세심함이 느껴졌어요. 마지막 식사로 바로 앞에서 끓여주는 가마솥 된장찌개와 솥밥이 준비되는데요. 달래리 넣은 된장찌개인데 이 된장이 또 기가 막혀요. 슴슴한 듯 기교 없이 깨끗한 집밥 같은 스타일로 마지막 속을 왠지 편안하게 달래주는 느낌이었어요. 솥밥은 우엉 솥밥이 준비됐는데요. 우엉의 달큰함이 더해진 솥밥도 마지막에 뭔가 부담스럽지 않고 업장과 잘 어울리는 마지막 식사였네요. 디저트로는 아이스크림 나왔는데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소금을 살짝 뿌려주시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소금기가 입안에 조금 남아있던 기름기도 씻어주는 것 같고 아주 작은 디테일로 근사한 감동을 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안심 부위를 간파스 형식으로 기름을 활용한 고기 메뉴들을 준비할 거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더 다양한 시도를 하며 메뉴들을 잡아갈 거라고 해요. 1인 59,000원에 BMS9 등급의 질 좋은 한우를 맛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찾아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사장님의 세심함과 요식업의 오랜 노하우가 더해져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업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지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안녕.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